영양군의 인구가 올해 초를 기준으로 1만 7천여 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은 건데 그러다 보니 임용돼서 오는 신입 공무원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두둘마을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이 아닌가 싶지만 최근 임용된 영양군 신규 공무원들입니다. 지역사회가 낯선 직원들을 위해 군이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현장 이제 돌라봄을 해서 이분들이 그 영양의 실정을 빨리 이해하고 또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80% 정도가 타지역 출신, 공무원 직종의 인기로 농촌 지자체에도 패기 넘치는 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 제가 뭐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양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출자가 속출한다는 건데 임용 후 3년이라는 제한 시기가 끝나자마자 떠나는 공무원이 영양군만 60%에 달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29명을 채용해 25명이 전출에 나갔습니다. 한 명이 아쉬운 농촌으로서는 엄청난 손실. 때문에 자체 기준을 강화해 영양은 5년으로, 청송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7년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발묶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기만 미뤄질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못 되는 만큼 인근 도시와의 교통망을 개선하고 여가시설 등 환경 개선을 당사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구비돼, 좀 더 많이 구비된다고 하면은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생활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더 이제 적응하기가 좀. 앞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들은 공무원 주거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지방 거주를 전제로 한 재택 근무 기회를 주는 등 공무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